한나드그룹 노래 나성호씨입니다. 아 진짜? 어쩐지 노래를 잘하더라. 자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실까요? 네 안녕하세요 노래 나성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붙잡고 싶어 떨어져서 사는 우리 둘 사이 때문에 보고 싶은데 못 봐 우리 노을의 마지막 멤버로 복면가왕에 이제 나와주셨습니다. 네. 예예예. 예, 예. 골반 굉장히 유연하시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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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서 했어요. 예. 재능이 참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물론 노래도 노래지만. 네. 아 우리 나성호 씨가 데뷔 17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노래를 부르셨답니다. 근데 이상하게 떨리진 않았고 네. 후회 없이 하고 싶더라고요. 떨어지든 붙든. 예, 예, 네, 예, 예, 예. 아, 막 그래도 저 아이돌이라는 얘기가 막, 네. 막 NCT 막 예? 어,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내 후배다 내 후배. 네, 너무 기뻐가 뛸듯이 예. 기뻐가지고 사실은 예. 춤추기 전까지만 해도 XSOC는 NCT였어요. 아, 그러니까 10대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염두에 두고 계속 가시더라고. 아, 네, 네. 근데 이제 춤을 보고 아, 내 후배가 아직까부터 하고 나서 예, 예. 죄송합니다. 아, 아, 지난주에 제가 너무 확신해가지고 네네. 아, 저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. 아, 좋았어요? 예. 아, 좋았어요? 영해지는 기분이었고 예, 예. 호영 씨? 나성호 씨가 2007년도에 뮤지컬 렌트라는 작품으로 데뷔했을 때 아~ 저하고 조승우 씨랑 같이 공연을 했어요. 그러니까 벌써 저랑 안 지 10년이 넘었는데 네. 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워낙에 재능도 많지만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.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재주와 탤런트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늘상 그렇게 좀 바래왔었는데 오늘 이 복면 가왕을 계기로 굉장히 많이 좋은 일들이 들어올 것 같아서 격하게 응원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원조 발라드 그룹의 명성을 입증해준 나성호 씨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10대라고 얘기할 줄은 몰랐거든요. 목소리가 약간 미성이라서 나이 든 사람이라고 느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했지만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. 2019년에도 성실하게 재밌게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일, 하고 싶은 노래를 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